하이 엠마. 오, 하이 제임스. 저는 외부 미팅이라고 수트 입었네요. 아, 이번에 점프슛도 맞춘 거예요. 근데 제임스, 오늘 얼굴 like a sad shit again. 아, 사실 저번에 홈택스가 드링킹 리얼 토크한 것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근데 투데이 임포턴트 미팅인데 그 기분으로 잘할 수 있겠어요? 대쉬 오케이. 저 뒤끝 없잖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홈택스. 이분 누구예요? 누군지 아시는 분? Oh my god. Back finish. 대표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때. Yes, your face. 대표님. Speak.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홈택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미국 여행 3일 동안 다녀오세요. 네? 비행기 안에서만 이틀을 날려야 돼. 타임스퀘어 앞에서 머그샷 꼭 찍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홈택스, 어차피 영등포 타임스퀘어랑 구분 못해요. This is honey tip. Hi, James. 어, hi, 마르크. 어? 근데 이분 처음 보는데 누구시지? 아, 제 여자친구예요. 이케아에서 미팅한다 했더니 데이트하고 싶대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Western two birds. 아, 우리 미팅 끝나고 저기 구경하러 가자. 아, 그래. 침대로 가자. 그래. 어, wait. Speak. 김재균이 엄마인데요. 김재균이요? 김재균이 누구예요? 아,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엄마인데요. 아, 크리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쩐 일이세요? 오늘 크리스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 못 갈 것 같네요. 아, 크리스 많이 아파요? 조금 걱정되는 말. 엄마, 가루 빠지면 어떡해. 아유, 아무튼 오늘 우리 크리스 회사 못 나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크리스 드링크 이슈 났나 보네. 술이 문제라니까, 술이. 하이. 어, 하이 해리. 하이 포터. 누구세요? 우리 회사 아이스브레이커 해리예요. 외부 미팅 때마다 클라이언트 쉐이바 쉐이바 해주는 롤이랄까? 아,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명함이. 어? 여기 있네요.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아, 실력 안 죽었네. 안녕하세요. 저 좀 늦었죠? 아, 맞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꼽주신 거죠? 아니, 그냥 시간 몇 시냐고 진짜 물어본 건데. 저 퇴사할게요.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2시간 급여 따로 주시고요. 저 그리고 실업급여 받아야 되니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세요. 아, 맞나.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럼 노동청에 신고할게요. May I file? Yes. 권고사직이에요? 아, 임원 때문에 벌써 권고사직 3명째. 혹시 오늘 미팅하러 오신? 아, 예, 반갑습니다. 제임스라고 합니다. 다음. 아, 예,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fantastic. 아, 어째 이케아 마케팅팀 김한상입니다. 아, 예. 이케아 마케팅팀 진시원입니다. 잘생겼다. 네. 아, 명함이. 네, CEO 제임스입니다. Pant CEO. 명함이 멋지네요. 오동나무잎입니다. 저는 엠마예요. 야광이에요. 아, 야광. 아이스브레이커 해리입니다. 으침. 해리씨, 아이. 뭐 어쩌라고요? 전 Q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 섹시해. 아, 잠시만. 아, 마르코씨 반가워요. 마르코씨. 제 건 투명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명함이 아직 안 나가지고. 홈택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팅 시작해볼까요? 아, 예. 그럼 쇼룸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와, 쇼룸 진짜 예쁘다. 여기 혹시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쇼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야, 컨디션 안 좋으면 꺼져. 본론에 앞서서 이케아에서 왜 저희 회사에 광고를 의뢰해주셨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참신하고 트렌디하고 틀에 박혀있지 않은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회사의 밸류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다고요? 일동 백도. 아, 아니요, 아니요. 밸류라고요. 밸류. 가치. 아, 가치. 아, 영국식 발음이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 미팅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케아에서 홈퍼니싱 가구뿐만 아니라 오피스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해야 대중들의 머릿속에 스탬프 쾅쾅을 할 수 있을까요? 엠마, 스픽? 요즘 레트로를 향하는 커스터머들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레트로 윈드로 좀 광고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임스? 하우? 지라시? 일동 클랩. Thank you, thank you. Genius. 여기서 원 플러스 원을 하자면 일반적인 찌레시도 좋지만 전단지 밑에 가위로 시액뚝시액뚝 잘라서 컴퍼니 넘으로 떼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의 아이디어는 인피니트 풀입니다. 홈택스, 스펙. 그 고양 이케아 가서 고양이 케어하는 영상을 찍는 건 어떨까요? 일동 덤다운.
Your idea is bad shit of shit of shit shit shit. 죄송. 몽키트리 자유로 들어. 아이디어 뱅크 마르코 스픽. 야 김병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키 175cm에 파란 옷을 입은 99년생 남성을 보호하고 있으니 보호자분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아 마르코 길 또 잃어버렸네. 마르코 롤피쉬잖아요. 일단 여기가 저희 오피스 쇼룸입니다. 아, 어 멋진데요? 자, 각자 편하게 업무 분담하고 생각하고 제품 테스트 해보세요. 우와! 오! 오! 헝갓! 헝갓! 정말 건강한 거. 와, 사무실이 아니라 집 같아요. 홈택스, 방금 뭐라고 했어? 사무실? 아니, 그 뒤에. 이 아니라. 아, 그 뒤에. 집갓? 그 집갓 그 뒤에. 아요. 합쳐서 집갓 그 합쳐서 집 같아요. 집 같아요. 집 같아요. 홈택스 커미어. 좋았어. 됐어. 잘했어. 클라이언트님 기가 막힌 광고 기회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사무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무실 책상과 의자가 내 것처럼 내 몸에 맞춰진다면 사무실 휴게실이 우리 집 침실처럼 편안하다면 사무실 탕비실이 우리 집 주방처럼 자유롭다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무실에서 더 유연한 사고, 더 활발한 토론, 더 창의적인 오늘을 만나보세요. 이케아의 집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오피스 솔루션으로 모두가 꿈꾸는 마법 같은 오피스의 시작. 이케아 for business. 이름 뭐야? 법무팀 연락할까요? 빨리 연락해.